21세기 한국교회는 전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했다면 사람과 흩어짐의 교회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교회는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짐의 교회도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모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 흩어짐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요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임은 꼭 있어야 됩니다. 모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짐에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과 모임의 교회에서 사람과 흩어짐의 교회로 조금 확장돼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장소와 시간에서 거룩한 일상으로. 보통 우리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주일 예배나 집회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 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복음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일터의 현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의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교회와 예배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상에도 확장하며 일상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내면화하고 확장해 가야 되죠. 그러면 예배도 거룩하지만 일상도 거룩하다라는 면입니다. 그렇다면 일상과 일터도 사역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해 왔는데 이제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일상과 일터에서 교회가 되도록, 일상이 교회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또 능력을 입도록 도우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여기 봉사일은 기독교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온갖 종류의 봉사가 여기에 포함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목회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삶을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와 일상에서 사역자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일상은 그렇게 되면 선교지가 돼요. 그리고 사역지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포로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폭탄 선언이에요. 이 순간에 유배지가 선교지가 되고 포로가 선교사로 바뀌어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거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선교 역사가 갈리는 그런 본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선교지고 우리 모두는 일상과 일터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의 선교적 삶, 요즘에 이것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사야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유배지에서의 선교적 삶은 요란하지 않게 선교합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길거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드러내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 같지 않게 선교합니다. 전도 같지 않게 전도합니다. 무리하게 전도하는 것은 어느 경우는 전도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 드러내면 악취가 되지만 은근히 드러나면 향기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악취 성교가 아니라 향기 성교가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신앙이 충만한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상식인을 계속 찾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도 예배의 자리고 성교의 자리입니다. 보냄받은 곳 어디든지 거기서 하는 모든 일, 모든 행위가 보냄받은 삶이에요. 곧 성교적 삶입니다. 미셔널 라이프죠.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도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평수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상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상에서 거룩의 평수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가족들이 아직 전도가 안 돼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서라도 전도를 하자.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만 말해 이렇게 되니까 삶으로 좀 잘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충성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원래 1차적인 의미가 그 믿음도 있지만 충성, 신실, 성실 그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든 삼지 않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냥 친구. 얘기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섣부른 충조 평판 없이 공감만 하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 없이. 예, 그냥 정말 충조 평판 없이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정말 이 답답함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충고하지 마, 조언하지 마, 평가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냥 들어만 줘. 그래서 그 상대에게 그냥 충조 평판 없이 그냥 들어주는 좋은 친구.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질문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말 질문할 때 질문할 때 그때 기독교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주는 게 어떻겠나. 묻지도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마음이 안 열렸는데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답을 줘야지 고민도 안 하는데 답을 주면 꼰대잖아요. 잔소리가 되죠.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가 되고 꼰대. 너 그거 얘기하려고 나 이렇게 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하고 질문할 때 그때 조금 드러내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자. 그래서 시기를 잘 봐야 되겠네요. 예예. 예. 일부러 드러내면 악취가 되고 자연식으로 드러나면 향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인격 전도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 건데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때 향기로 향기로 전달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겠다.